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인 총선 민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이후 첫 대국민 메시지를 냈습니다. 4.10 총선에서 드러난 매서운 민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온전히 담아 답하시길 바랬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조금이라도 국정의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불통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었습니다.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받아들인 총선 민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하나만한 다짐으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집과 독선으로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국정 방향은 옳았고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는 대통령에게 무슨 변화와 쇄신을 기대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번 총선을 통한 민의를 잘못 이해하셔도 한참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부디 국민과 동떨어진 채 자기 할 말만 하는 소통의 방식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께 지난 2년의 반성과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직접 밝힐 자리를 다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꽃피는 계절,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잊을 수도 잊힐 수도 없는 4월 16일입니다. 꽃피는 계절, 꽃다운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올해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께서 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온전한 진실, 완전한 책임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계십니다. 그분들 곁을 159명의 젊은이를 거리에서 하늘로 떠내보낸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사회적 재난 및 참사의 피해자 유가족분들이 서로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버티는 동안 국가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가족 앞에서 국가는 책임을 다했는지 돌아봅니다. 지난 10년 대한민국은 얼마나 더 안전해졌는지, 참사의 진실은 온전히 밝혀냈는지 되돌아봅니다. 더 이상 10년 전 오늘을 기억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1년 반 전 그날을 기억하겠다는 다짐만 해서도 안 됩니다.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온몸으로 진상을 요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게 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생명과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참사의 진실과 책임 규명을 통해 사회적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5월 국회 처리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입니다.